안녕하세요. 더 바디핏의 안수영입니다. 몸 좋은 사람들만 찍는다는 바디 프로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트레이너들이 도와줘야지만 찍을 수 있다고 여기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버려주세요.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폼롤러를 가지고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디 프로필 몸매를 생각하면서 더 바디핏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한 운동을 할 건데요. 이 폼롤러는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도 있고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까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운동은 흉추 모빌리티 운동입니다. 흉추 모빌리티 운동은 굳어있는 흉추와 날개뼈 그리고 가슴 부위를 풀어줌으로써 어깨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롤러를 바닥에다가 놓아주시고 몸은 옆쪽으로 해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놔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각도를 잘 못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폼롤러에게 등을 기대어주세요. 이때 날개뼈 기준으로 날개뼈 아래각 쪽에 폼롤러가 닿을 수 있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편히 손은 머리 뒤쪽으로 놓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내려갈게요. 가능한 머리가 닿을 수 있도록 쭉 내려가 주세요. 다시 올라올 때는 복부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팔은 안쪽으로 모아주지 말고 쭉 벌려주세요. 이 동작을 할 때에는 굳어있는 분들은 놓기만 해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가 주시고 안 닿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꺾다가 허리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는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과 날개뼈 쪽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호흡하면서 닿게 해주세요.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업 생활을 하면서 이 흉추와 가슴 부위 쪽이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에 반대 동작을 해줌으로써 가슴도 펴지고 흉추의 가동성이 높아져서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과 운동을 할 때에도 어깨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운동은 어떠셨나요? 이 폼롤러 흉추 모빌리티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주면서 여러 각도로 진행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흉추 모빌리티 운동 20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 이번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한 니업 운동입니다. 니업 운동은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복근 운동을 하는 동작인데요. 아무래도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한 지면을 통해서 더욱더 밸런스도 잡을 수 있고 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롤러를 다리 쪽에다 먼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플랭크 하는 자세처럼 팔을 앞쪽에다가 잡아주시고 정강이 앞쪽 부위, 무릎 아래쪽에다가 폼롤러를 놔주실게요. 그리고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고 끌어당기고 펴고 끌어당길 때는 복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한 번 더.
이 동작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면서 코어를 수축시키기도 하고 다시 펼 때 또한 코어가 버티는 그런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 가지 코어뿐만 아니라 상체 그리고 하체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폼롤러를 놓고 무릎 쪽에다가 폼롤러를 놓아준 다음에 최대한 무릎 안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플랭크 하듯이 손을 놔주시고 어깨 다시 빼고 그다음에 고개도 일자 그다음에 무릎을 쫙 펴주시고 엉덩이에 힘 주면서 허리 너무 처지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당겨주실게요. 하나 둘 복근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 힘들다 보면 계속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해주세요. 좀만 더. 네, 한 번 더. 네, 이 폼롤러 운동 어떠셨나요? 이 폼롤러 운동은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각도를 덜 하거나 다리 위에 올려놓고 버티는 동작부터 해보세요. 그럼 이 폼롤러 운동 20회씩 두 세트 진행해주세요. 이번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한 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쉽게 타깃하기 어려운 중부 승모근부터 하부 승모근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폼롤러를 위쪽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폼롤러 뒤로 몸을 뉘어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천장 쪽 방향으로 놔주시고 팔에 날로 폼롤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굴린 다음에 이때 어깨 따라가면 안 돼요. 어깨는 계속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체는 편하게 힘 풀어주시고 올라올 때는 엉덩이 힘을 수축하면서 쭉 올려주실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와주시고 다시 내려가고 이때 엉덩이 힘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쓰시면 척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허리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등 쪽으로만 어깨 내리고 날개뼈와 그 흉추 사이의 근육이 자극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이 근육들은 어깨를 펴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 쭉 한 번 더 쭉 다시 이 동작은 허리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꺾으려고 하면 허리에서 각도를 더 먼저 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만 올라오다가 가능해지시면 더욱더 많은 각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폼롤러를 이용한 등 운동 15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한 백프레스 런지 동작입니다. 이 백프레스 런지 동작은 한 번에 어깨와 등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힙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백프레스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동작에서는 앞뒤로 다리를 벌려주신 후에 뒤에 있는 무릎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앞에 있는 무릎 또한 90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쭉 내려가 주세요. 이때 이 앞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잘 받쳐주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밑에 매트가 있으면 무릎을 닿게 내려갔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프레스 동작으로는 폼롤러를 먼저 좌우로 잡아주실게요. 그리고 팔을 높게 들어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쫙 조아주면서 어깨 정도까지 올 수 있도록 프레스를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내렸다가 다시 프레스. 이때 어깨가 흔들리면 어깨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모습에서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밸런스 잘 잡아주시고 팔을 높이 들어서 같이 내려갈게요. 무릎이랑 내려갔다가 같이 업, 내려갔다가 같이 업. 이때 똑같이 런지를 할 때 좌우가 흔들리면 안 되고 복부를 제대로 잡아준 다음에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 일자 유지하면서 다시 업. 허리 일자 유지하면서 다시 업. 이때 똑같이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 앞코에서 더 이상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주실게요. 네, 폼롤러를 활용한 백프레스 런지 동작 어떠셨나요? 벌써부터 등이 막 후끈후끈하고 하체가 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나시죠? 이 한 동작으로도 가슴을 펴주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하체 근육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에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그리고 힙과 하체 또한 가져가니까 힙 라인까지 만들 수 있죠. 이 폼롤러를 이용한 백프레스 런지 동작 좌우 20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